최근에 후지산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이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 갑자기 후지산 대폭발 징후에 대한 경고들을 지진학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11월 14일 일요일 일본 후지산에서 UFO를 연상시키는 구름이 출현하여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달 전인 10월 2일 토요일 날에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이러한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여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마침 10월 2일 토요일에 남태평양의 휴양지인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총 16번의 강진이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11월 14일 일요일에도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새벽 3시에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새벽 1시에는 통가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피지에서는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11시에는 바누아투 인근 남태평양 윌리스푸툰아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통가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호주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멕시코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